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화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요. 먼저 본문 마태복음 23장 1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은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강조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역시 이제 서기관과 더불어서 교회 더 높은 지도자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활 양식을 지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지우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사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내려서 명령은 내리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인가? 그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경문의 띠를 넓힌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 기도의 등이라든가 아니면 경문의 이 끈 하면 경문의 띠 하면 기도의 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도 상자라고 불리는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는 이제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덮어서 그 상자 이름을 기도 상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 크기를 가능하면 넓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옷수를 크게 하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제 옷등에 장식하는 것이 술인데 이 당시 석류 모양의 이제 단청색 색깔을 띤 그런 옷술에 옷술 장식을 가능한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크게 그 옷술을 달고 다녔다는, 장식을 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옷술은 크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들은 잔치집에 갈 때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요. 회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근데
마가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집에 갈 때는 윗자리. 그러니까 뭐 순서만 바꾼 것 뿐이지 똑같아요, 내용은. 자, 유대인들은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안쪽에 잔치의 주인이 앉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그날 초대된 손님, 가장 귀한 손님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어찌됐든가 바리새인들은 식사 문화의 초대를 받았건 하나님의 집이었던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당에서는 회당의 위치가 이제 회당의 자리를 배치를 할 때 높은 자리 위치가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자리고 성도들이 그 당시 회중들이 잘 보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리니까 회당의 지도자들이니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높은 자리에서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2장 2, 3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회당의 문제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당신은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아름다운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좋은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 가난한 사람은 깔보고 부자는 존대하게 상석에 앉혔던 시대가 바로 1세기 당대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를 선택을 했고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했으며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가난한 자 편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좋아했던 것,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통 회중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러한 대중들 앞에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명예욕이에요. 명성을 떨치는 거죠. 유명세를 떨치는 거죠. 또 그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랍비는 누굴까? 선생님이요, 선생님.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랍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랍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지도자로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아지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 무익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할까,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난처하게 만들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하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부활을 하실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러한 못된 짓을 위해서 앞제비를 섰던 사람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못 되구나, 정말 지옥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천국 가는 사람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가려면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은행을 일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트집을 잡아요.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사선생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한가? 병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언제든지 답변으로 깨우쳐 주었지만 그들은 깨우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몇 개를 따가지고 비벼서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그것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삭을 몇 개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삭 자체를 낫으로 갖다가 뱉다, 이건 불법이었지만, 그러니까 합법적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무씌워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방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 사이를 보시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져내야 되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날 고쳐주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 3장 4절을 보시고 누가복음 6장 9절 등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는, 옳은 일을 하신 예수님께도 이들은 항상 그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해 무익했던 사람들. 마태 1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오는 것은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그런데 오히려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내면의 세계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사람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오면 3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뿐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을 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가거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양을 비유를 하면서, 자, 99마리의 양이 집안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집안으로 불러들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이것을 찾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집안에 있는 의인 99마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9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닳습니다. 차별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저 뒤에 서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하고 십일조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뒤에 있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감히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낫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세리처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 지은 여인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고 향유도 붓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에게 뽀뽀도 해줘요. 입맞춤도 해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나 어떤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너희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인이여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건 좀 붙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의 생각과 죄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갔던 인물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또한 27장 62절에서 66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방하기 위해서 못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해요. 자, 그 무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할까 봐.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일곱 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일단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칠에만 소중하게 여기고 외면만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이 밝은 눈을 뜬 지도자들이 아니라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뭔만 소중하게 여기는가? 금만. 그래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분의 1을 드렸지만 정의라든가 궁율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바르고 옳은 인을 버려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10분의 1, 11조도 드리지만 내적인 정의와 궁율과 믿음과 의를, 인을 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오늘날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목회자들도 정말 무서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그것도 행하라. 그들이 말하는 건 진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내적인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정의와 궁율과 믿음과 인 같은 옳은 이런 행실들,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잔과 대접은 깨끗이 씻으면서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느니라.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 평토장을 해가지고 밖에다가 무덤을, 이 회를 잘 칠해놨으니까, 페인트칠을 잘 해놨으니까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여러분 무덤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송장 들었지 뭐 들어있어요? 썩은 것 들어있잖아요. 뼈다귀 들어있잖아요. 더러운 냄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 겉모습은 번지르하는데 속은 썩어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마음은 외식하고 불법으로 가득 차있도다.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도 만들어주고 선지자들의 비석도 만들어주었는데 실은 너희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내면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진실로 전파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피로 물들게 했고 죽였어요. 그들이 순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일부가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너희 집을 황폐케 하리라. 자, 그렇다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망할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운데도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유일에 가깝도록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요즘은 요즘처럼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높은 사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예수님을 장례에 치렀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낼 수 있고 말과 언행을 일치시키며 외식하는 것을 과감히 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고 높은 자리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